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임 바로 매더즈고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새로운 키트가 나왔는데요. 배틀패스, 뭐 로벅스 키트가 아닙니다. 바로 요 레벨을 올리면은 얻을 수 있는 탈리아라는 키트고요. 일단 농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친구는 농부와 전략도 되게 비슷해요.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치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보자면은 레벨 15에 뭐 럭키 상자가 추가됐고 그 외에도 새로운 맵, 그 다음 너프 버프 된 게 있는데 나가서 봅시다. 일단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가격이 나오는데 철 33개 이 알을 살 수가 있고 하나를 팔면은 33 철을 줍니다. 그래서 철을 이렇게 많이 사죠. 이렇게 농부처럼 이렇게 알을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. 아, 이렇게 하면 되잖아. 근데 초반에 철만 있으면은 돼가지고 되게 쉽거든요. 그래서 이 키트는 이렇게 알을 깔아두면 알이 혼자서 자라납니다. 성장을 하죠. 이렇게 다 깔아주면 이제 기다려주면 됩니다. 약간 주식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은 약간 파란색을 띄고 있는데 이제 게임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이 가격이 천차만별로 변화되게 됩니다. 예를 들어 내가 33철로 샀는데 갑자기 막 철 60개로 팔아. 그러면은 이제 또 되고 그 게임이 한 몇 분 이상 지나가게 되면은 에메랄드로도 퉁쳐가지고 이렇게 닭이 보이면 이렇게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. 이제 48원에 얘네들을 이제 팔 수가 있죠. 그래서 농부처럼 하자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씩 팔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. 치킨 아주 귀엽죠? 얘를 던지면 이제 상대팀을 공격을 합니다. 근데 생각보다 약해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, 바로 레벨을 좀 많이 올려주셔야 됩니다. 레벨 한 5레벨 정도 못 올렸는데 이제 원래 기본 하나 둘 셋 넷 다 요 여섯 개 업그레이드에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얘를 하면은 치킨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이러면은 치킨 기어가 에메랄드 뭐 갑옷도 달라지고 주는 데미지도 달라지고 트윈 찬스라고 돼 있는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팀을 바꿔야 되겠죠? 그린. 그럼 이제 저를 공격하라 할 겁니다. 근데 제가 소환했으니까 못 때리죠? 뭐야,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네. 보셨다시피 이제 이렇게 변화했으니까 이제 이때 딱 모아가지고 팔아주면은 이제 에메랄드 부자는 껌이죠. 자, 이렇게 만렙을 찍어주게 된다면 이렇게 보이드 갑옷을 입고 데미지도 생각보다 강합니다. 그리고 이게 개수 제한이 있거든요. 3개가 최대예요. 그래서 3개 보다가 한 번 죽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면서 하면 되겠습니다. 네, 공격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주식처럼 자원용으로도 쓸 수 있어가지고 발전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. 초반에 저걸로 철을 좀 가진 다음에 저걸로 각종 보다가 이제 에메랄드 차면은 이제 단검 같은 거나 갑옷 사가지고 초반에가 아닌 후반에 이제 좀
빨리 강해질 수 있는 그런 키트가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내가 싸우지 않는데 막 쟤네들이 싸우게 할 수도 있고, 그러다 다양합니다. 말이 길어졌네요. 한번 써보러 가봅시다. 이게 알을 키우는데도 긴 시간이 걸리니까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. 그때 동안 공격을 안 받는 보장도 있어야 되니까 이걸로 30대 30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자, 게임이 시작되었고, 초반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. 이제 진정한 거는 후반에 가서 시작되는데, 야, 초반에 철이 많이 있으면 좋아가지고 초반에는 철, 아니 다이아몬드 업글 위주로 해줄 거고요. 먹어주겠습니다. 초반에 반대쪽 거 안 먹었다 하면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건 안 할 거고. 자, 먹어줍고. 벌써 다섯 개나 쌓였죠? 이걸로 갔다가 빠르게 1티어를 찍어주도록 할게요. 초반에 안 한 사람들이 꽤 있거든. 다른 사람들 해줬다면 좋겠지만. 스톤 대거로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요. 이제부터 좀 봅시다. 그리고 이 알! 자기가 소환한 것만 자기가 알을 설치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해가지고, 뭐 아무데나 아니면 상대하고 겹치는 곳에 설치를 해도 뭐 상관이 없어요. 근데 막 게임을 나가거나 아니 게임을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도 저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이 키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뺏어 먹을 수 있죠. 만약 상대가 게임 나간다면. 근데 뭐 그런 일은 적어가지고. 죽어. 오케이. 철, 오케이. 빼놨다. 으이따따따따. 위험할 뻔. 둘, 셋, 넷, 다. 오케이. 얘는 수확해주고. 근데 저렇게 설치해놔도 상관이 없긴 해. 이걸로 갔다가 다이아몬드 대가 하나 찍어주고. 죽으면 안 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이거랑 뭐 초반 자원 정도 같은 경우에는 해도 될 것 같네요. 3. 우리 팀 2티어를 찍을 것 같진 않거든. 다이아몬드 카드가 나오네요. 와, 벌써 루멘이 나오네요. 자, 별로 많이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언제까지 성장할지. 오, 30철 되게 싸죠? 지금 이때 사야 돼. 아, 근데 뭐가 없네. 다이아몬드 가디언도 없어. 다이아몬드 줄 사람만 좀 있다면 좋을 텐데 없으니까 먹자고. 그러면 총 4개 살 수 있고, 여기다가 넣어둔 사람은 없네. 2개 더 사고 2개 더 설치. 이제 좀 됐으니까 팀에서 이렇게 잠수 타고 있어도 될 것 같네요. 60 찍어주고. 꽤 비싸진 않네. 3포인트니까 안되네. 계속 모아주면서 해줍시다. 일단 제 목표는 그것까지 버티는 거거든요. 그게 뭐냐, 바로 에메랄드 뜰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. 딱 그때 팔면은 에메랄드 부자가 되거든. 8개. 아주 좋아요.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겠네요.
오, 30철, 오, 좋아. 갓다운 사이에도 또 갓네요, 가격이. 이러면은 쉽지. 자, 이렇게 해서 요 레벨 올려주고. 솔직히 트윈 찬스가 좋긴 좋은데, 나중에 성장하기가 좀 빡세, 그럴 때. 웬만해서는 이게 올려주는 게 좋거든, 치킨. 근데 한번 안 올려볼게. 올리니까 다른 하나를 만렙을 못 찍더라고. 아, 상자 위에다가 깔았네. 다른 거 올릴만한 게 없네. 그러면은 얘를 조금씩 올려줘도 되지 않나. 하나, 둘. 트윈 찬스 조금만 있어도 되거든. 그래서 석궁 살, 원래 석궁을 살라 그랬는데 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지금 다른 사람들은 꿈에도 못할걸? 꿈도 못 채겠지. 37. 아, 근데 7 시간이 드니까 에메랄드 될 때까지 버틸게요. 그냥 후반에 가면서도 남는 게 바로 철이거든. 오케이, 좋았어. 이걸로 갔다가 뭘 업그레이드를 하나. 얘 업그레이드 합시다. 이러면 에메랄드 못 찍지 않나? 아, 망했다. 아니야, 그러면은 아니, 다이아몬드만 해도 괜찮아. 아이, 모르고 해버렸다. 쭉 기다려 봅시다. 이거 상점주의다 해놓으니까 안 먹으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불편하다. 오케이, 됐다. 뭐야, 왜 안 먹어져? 됐다. 팔아! 이 정도는 남겨줍시다. 좋은 거 나올 때까지 뽑아야겠다. 스테이크 별로. 별로고. 다이아몬드 아마 일단 찍어주고. 혹시 모르니까 얘도 해주고. 블록이랑 활 같은 것도 좀 사주고. 가격이 또 내려갈 때를 좀 봐야겠어. 됐다. 레벨업을 아직 못했네요. 오, 야, 석궁 저거 에반데. 가라 닭도. 오케이, 우리 닭이 하드캐리하는 거 보여줘야지. 이렇게 한 대, 두 대, 세 대, 한 대 더. 아, 놓쳤네. 그래도 철은 많이 벌었네요.
이 정도면 됐어. 한 마리만 팔자. 오, 이제 철. 괜찮아. 70철이면은 100개? 한 10개 정도밖에 못 사지만은 또 괜찮을걸? 또 오딜 바로 컷이죠. 그래서 킬을 해야 올라가긴 올라가는데. 오, 나이스. 해주고. 오, 오케이, 올라갔다. 아직은 부족하니까 다 수확해주고 좀 팝시다. 60개 정도면은 할만하겠지. 빨리 단검 만렙은 좀 찍어줘야 할텐데. 윈드. 오, 좋은데? 우와, 잠깐만. 큰일 날 뻔. 휴, 살았다. 어딜 도망가? 오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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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딜. 와, 야야야야, 아니! 아니, 내 에메랄드! 아, 저 피 겁나 세네. 아, 망했다. 에메랄드 좀 넣어둘걸. 아, 씨. 내 에메랄드 안 돼! 죽어, 죽어. 안 죽어? 와, 피통이 왜 이렇게 많은 거냐? 끌 수 있나? 한 번만 확인해보자. 오, 된다. 찍어, 그러면. 애매한 메타가 좀 열렸네. 좀만 좀 기다릴 걸. 아, 나 괜히 나대가지고 죽었는데. 에프 스틸에다가 이 정도면 뭐 할만하겠지. 지금 뭐 별다른 방법이 없다. 내 치킨들도 다 죽어가지고. 야, 헤드헌터. 이렇게 피. 피 내놔, 피 내놔. 피 없어. 와, 야, 저건. 50, 아우, 진짜. 으아. 완전 망했네. 소중한 에메랄드가 이제 없어. 하나라도 빼앗으면은 이긴다.
와! 활이 있네. 오, 61철. 아우, 잠깐만, 이거 왜 이래. 안 돼! 그나마 좀 할만해졌는데. 이거라도 한번 먹어볼까? 근데 왜 에메랄드가 안 쌓이는 기분이지? 뭐야, 애들 왜 못 먹고 있냐? 오케이. 좋아. 할만해. 이 정도면 할만하다. 오. 오. 위험해. 살았다. 그래도 아직 철로 사는 거니까 성장해보자. 이것밖에 지금 방법이 없어. 두 개의 에메랄드를 준다고? 나이스. 얘들아 빨리 자라라. 근데 스티키라서 괜찮을지 모르겠... 아, 망했다. 뭐야? 뭐 누가 우리 팀이야? 치. 스티키다 이 녀석아. 스티키 컷. 오케이. 하고 도망갈 준비. 과연 관아 됐다. 아하하. 아, 야, 이걸 사네. 계속 싸주면 그만이거든. 아, 근데 확실히 이거 아프다. 좀 바꿔야겠다. 파이어 나쁘지 않다. 철도 꽤 있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 이렇게 가야겠다. 쫓아가고 있고. 어? 야, 잠깐만! 아니, 이건! 와, 이 배도어 저거까! 와, 자, 일단 오늘 이렇게 배도어 재봤고요.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. 그럼 이만 안녕, 빠이빠이. 어, 노. No.